이 동영상에서는 컨트롤러 출력 진단 기능에 대해 안내합니다. 컨트롤러 출력은 라인 전압과 밀리암페어 유입량을 검사합니다. 컨트롤러 출력을 사용하여 시스템 내 부분 단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러 다이얼을 돌려 진단에 맞춥니다. 아래쪽 화살표를 눌러 진단을 선택한 후 다음을 누릅니다. 아래쪽 화살표를 눌러 컨트롤러 출력을 선택한 후 다음을 누릅니다. 컨트롤러 출력 결과는 단일 화면에 표시됩니다. 컨트롤러 출력을 이용하면 부분 단락 문제를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값을 이해하려면 다음 계산을 수행하십시오. 예를 들어 와이어 경로에 스테이션 100개, 유량 센서 1개, 기상 센서 2개가 있는 경우 예상되는 전류값은 85mA여야 합니다. 이 값보다 높으면 시스템의 불량 접속 또는 부분 단락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문제 지점을 파악하려면 와이어 경로를 중단해 차단하고 아직 연결되어 있는 장치의 수에 따라 계산을 반복합니다. 화면의 숫자가 계산 결과와 일치한다면 문제 지점은 차단 지점을 기준으로 다운스트림에 위치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세스를 반복하여 정확한 문제 지점을 파악합니다. 전체 단락은 다음과 같은 모습입니다. 컨트롤러 출력은 라인 전압과 밀리암페어 유입량을 검사합니다. 전류는 1에서 400mA 사이이고 전압은 23V 이상이어야 합니다. 컨트롤러 출력 전류 또는 전압값이 한도를 벗어난 경우 단락 경로 테스트 동영상의 단계를 따르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당사의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